부금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. 대충 누가 했는지. 자, 하지만 여기는 이미 고여버렸기 때문에 이거 노래 존나 싫어! 드디어 복귀. 플래싱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. 정면 수구. 코이. 간다! 짜마짜마! 안녕하세요. 오늘도 오랜만에 또 고통게임으로 찾아왔습니다. 우주 온리업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개를 버티시고 또 이렇게 고통게임으로 가지고 왔네요. 오늘 할 고통게임은 바로 폴른 버드. 자, 새인데 떨어지는 새네요. 보니까 새랑 새 가지고 이제 새를 조종해서 올라가는 게임인 것 같은데 보니까 김도님이랑 노돌리님이 하셨더라고요. 노돌리님이 7시간 박으셔가지고 깬 거 보면은 금방 깰 것 같거든요? 한 3시간 정도면은 제가 금방 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뭐 세미 고통 게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송엘, 이짬타, 사노돌리. 자, 조용히 하세요. 자, 아직 모르니까요. 자,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? 자, 시작부터. 정말 굉장합니다. 이 일관된 움직임 좀 보세요, 여러분. 64개월 감사합니다. 자, 이 일관된 움직임 좀 보세요. 자, 엄청난 칼군. 아, 이거 유명한 똥겜이죠. 그러게, 마치 게임 시작하지 말라고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하는 것 같아요. 자, 처음에 시작하니까 새가 일단 날아다니네요. 자, 새가 나는데 왠지 제가 조종한 일 이 새만 떨어지는 것 같네요. 자, 저 악마 사냥꾼의 더빙을 듣고 떨어져 버렸어요. 자, 아니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? 한글정님 44개. 아,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. 야, 이거 대단한 게임이네. 25 청년광신님 64개. 넌나 난 새가. 아, 이거 제 아, 두 번 되는구나. 아, 두 번 돼. 아, 두 번 되면은 뭐. 엑스펙터 패트로놈. 지사님 여기 추락돌아가는 거죠. 추락돌아가니까 기분 좋게 추락. 야앙 앙 앙 앙 앙. 나 오늘 가다네. 아, 진짜 열받네. 비둘기여 어딜 가니 나랑 같이. 사나이님 23개. 아무리 저렇게 이상한 걸 합성을 해봐야 날 막을 수는 없으셈. 금방 가. 사람은 한번 가본 데는 금방 갈 수 있게 되어 있어. 그게 원래 사람이란 동물이야. 적응의 동물이지. 김수아님. 부금만 들어도 알 수가 있어요. 대충 누가 했는지. 자, 하지만 여기는 이미 고여버렸기 때문에
진짜요. 아, 나 브람스 애가 내 담당 일진이네 이거. 아니 수아야 왜 여기를 못해? 여기는 이렇게 가잖아. 왜 이렇게 못 가냐고. 너 바보야? 멍청이야? 어?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잘만 가잖아. 근데 왜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못 가냐고. 연비님 63개. 빠밤 빠밤. 굴러다니는 년님 10개. 아주 작정하고 갖고 오셨네. 나에게 그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를 다 전가하고 있어. 리듬을 타. 여기서 이렇게. 아 진짜. 아 왜 아까 됐는데 안 되냐고. 전 선생, 우리 전 선생 와버렸잖아. 전 선생. 아 뭐 몇 번 오는 거야. 그만 와. 수아야 천천히 천천히. 수아. 아 진짜 열받아. 진짜 아니야. 그렇지. 귀여운 새 같은 소리 하고 싶다는데 하나도 안 귀엽거든. 은근 귀엽네. 여기서 이렇게 빨딱빨딱 하는 게 그거 좀 커졌잖아. 15개. 누가 멍청합니다. 됐다.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. 좋아. 안 되는 줄 알면서 왜. 아 진짜. 됐다. 얻어 걸리기 성공. 아, 이 구간 진짜 리얼 개헬이네. 아,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진짜 리얼 개헬임. 아, 제발! 아니, 이거는. 아니, 이게 태초잖아. 아니, 이게 왜 태초야? 아니, 이게 왜 태초냐고! 밑줄 즐겜님 10개. 하지마 진짜! 3시간 만에 와 으이그 답답해. 됩니다. 자 요거 캡처 타임 갈게요. 헤이. 됐습니다. 제발! 좀 아시면 씨발 어디다 놓나냐고 이 개새끼들아! 아 씨발 년들아! 아안 돼! 아 진짜 웃겨가지고 안 되잖아!
깜짝은 진아! 잠깐만! 진짜 존나 얇아.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. 지금 빡쳐가지고 진짜 다 부숴버리고 싶어. 어? 왜 나는 안 되는 거야? 아니 미친 세려라 좀! 내가 눌렀잖아. 정신 나갔냐니. 꼭 내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이 나오게 만드는 거야 지금? 좋게 말로 할 때 잘 되자 좀! 흥분오리 하기 전에 발 하나 꺾어줘. 15개.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줬어.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줬어. 좋아, 다시 드디어 복귀. 아니 내 특별히 정면 승부 해주겠어. 클래식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. 정면 승부 콜. 간다. 진짜 아니 공 간격이 왜 저렇게 좁아 또. 아니 공 간격이 왜 저러냐고 또. 나 진짜 이거 딱 보니까 엔딩인데. 아 진짜 이거 4시간 20분 만에 깰 수 있었는데. 내일 공방 끝나고 집에 와서 이거 클리어하면 돼. 괜찮아. 구구가가? 여기서 가버릴까? 그냥 여기서 태초냐 클리어. 이키네 이네 허라 이키네 이네. 국내르러네님 72개. 와! 이키네 이네. 역시 버프고. 약해지지 마. 넌 클리어 할 수 있으니까. 뭔 손톱에 떼. 이게 뭔 손톱에 떼껴서 보는 거야. 조금 분량이 짧긴 했지만 그건 그거대로 이 게임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게임이었습니다. 태초 마을 방지턱도 많고 보통 게임 입문으로 좋을 듯 합니다. 추천드립니다. 꾹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교화 고코마데. 감정사. 감정사. 감정사.